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4천 개 이상 상장사 상반기 결산, 줄줄이 매출 순익 급감, 중국 제조업 PMI 두달 연속 위축 연말까지 지속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사실상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전당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모든 귀를 닫고 시 주석의 3년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에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부동산을 때려잡고 인민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사교육 금지를 통한 외국 무물 금지를 주창하면서 인민들 자체를 멍청이로 만들면서 이 서민들은 멍청이로 만들고 지배계층은 여전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해온 공산당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공동부유를 하는 것은 서로 잘 살자, 공동으로 부유해지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공동으로 부유해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사교육도 받지 말고, 특히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문물들에서 이제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외국 문물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공산당에 무조건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제로 코로나는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업체인 윈드가 중국 내 상장사 4,373곳의 중간 결산을 공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 처참했는데요. 중국 내 상장사 4,377곳 중 무려 절반이 넘는 2,271개사가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약 500곳은 하락폭이 100%를 기록한 것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배 지분 순이익이 1만 퍼센트 감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최근 가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해 가뜩이나 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제조 PMI 지수 두달 연속 위축이죠. 중국이 가뭄과 고온, 이상 고온으로 쓰촨성 내의 댐에서 수력 발전이 줄게 되자 중국 전역에 전력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중국의 인재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쓰촨성에서 수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무려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동쪽으로 보내는 정책을 사용해 쓰촨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촨성의 청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청두 자체가 지금 봉쇄가 되어서 아예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렇게 융통성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쓰촨성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촨성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쓰촨성의 전력난이 이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현 상황이 되는데 화력발전소를 충분히 돌리지 않고 무조건 수력발전소를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결과에 어찌 됐든 중국 제조업의 PMI 지수는 두달 연속 하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형인 사회유연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까 언급했던 청두의 코로나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같이 가고 있는 엔데믹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오래된 정책을, 구호식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4천 개 이상의 상장사 상반기 결산, 줄줄이 매출 순익 급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증후 고속철도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48% 감소한 79억 2,8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5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48%나 감소했다라는 것은 절반 가까이 이 지금 저 고속철도 이용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가장 큰 배경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분 순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10억 2,80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약 마이너스 1,970억 원을 기록했죠. 그래서 순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사람들, 역장이나 아니면 그 안에 승무원이나 이러한 사람들, 인건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이러한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철도를 타기 위해서는 이 통과할 때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인원들, 이러한 인원들까지 다 하게 된다면 이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 업체들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업체들, 아까 언급해드렸죠. 공동 부유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 헝다그룹을 때려잡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 중심지가 광저우에 있는 회사죠. 지금 회사 자체가 본사가 지금 선전에 있었는데, 이제 광저우로 지금 바꾼 상황이죠. 특히 광저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방이 거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상하이, 광저우, 여기 지역이 꽉 잡고 있는 것이 지금 광저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자금 조달 창구가 되었던 것이 지금 헝다그룹이에요. 그래서 헝다그룹을 때려잡는 것, 이것은 상하이방의 돈줄을 쥐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 특히 광저우가 중요한 것은 광저우 옆에 홍콩까지 있기 때문에 홍콩의 영향력이 있는 상하이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업체를 때려잡고 공동부유란 이유로 대출 자체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서 부동산 업체들을 때려잡으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업체 화상싱크는 상반기 매출액이 31.82% 감소한 143억 6,40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약 2조 8,170억 원이었으며, 지배 지분 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 3,80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마이너스 1,059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철도 회사 어렵죠?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 상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헝다디차는 31일까지 상반기 결산 공표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밝힐 정도로 지금 경제 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헝다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헝다디차는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회계 감사 기관이 감사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차한 변명. 이 지금 형다그룹이 지금 생상보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업체가 어려워지니 건설 경기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이 간부들에게 무조건 부동산 사라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최대 민영 건설기기 장비 업체인 제조업체인 싸니. 사니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건설 기기를 봤는데 우람합니다. 지금 포크레인도 만들고 이러한 사니 중공업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396억 7천만 원, 한국 돈으로 약 7조 8,159억 원. 지배 지분 순이익은 약74% 감소한 26억 3,400만 원, 한국 돈으로 5,189억 원이었습니다. 이렇듯 경기 자체가 전부 다 다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국유 부실 채권 체류업체인 중국 화룡 자산관리는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8% 감소한 147억 4천만 원, 한국 돈으로 약 2조 9,040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부실 채권 처리까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야 될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 경기가 지금 좋아질 때는 이 부실 채권도 빨리빨리 팔리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데,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그룹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재무보고서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한 701억 7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3조 8,200억 원, 그리고 조정 후 순이익은 67.1% 감소한 20억 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4,097억 원입니다. 지금 샤오미그룹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것은 이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을 살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들의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중국 경제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죄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 제조하는 제약사인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백신의 수요 부진으로 상반기 매출이 69.5%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98.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는다. 맞지 않아요. 맞는 것도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팬데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3대 항공사는, 국제항공은 에어차이나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지금 이 3대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497억 위안, 한국 돈으로 9조 7,9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는 연간 적자액을 웃도는 금액이에요. 자, 작년에 497억 위안 정도를 적자를 봤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것을 능가했다라고 지금 거의 엇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떨어진 경기가 올해 떨어진 경기보다 더 탄력이, 지금 상반기에 탄력을 더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항공사들은 항공기와 항공유 등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의 상승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도 적자폭을 키운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유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폭은 감소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이만큼 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항공기와 같은 경우는 리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리스 비용이 지금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33개 도시가 봉쇄를 얻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3년임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징에 지금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제작사인 징능호나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인 징능즈에 등도 상반기 순이익만 1만 퍼센트 급감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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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제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하는 비중이 높죠. 그런데 수출이 잘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조업 PMI 두달 연속 위축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는 49.4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분기점인 50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전기 생산이 안 돼요. 전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셧다운을 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PMI는 5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하강,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지금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이 계속 침체를 겪으면서 올해 경제의 성장률 전 목표치인 5.5% 안팎의 달성이 지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재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2020년 우한 사태로 급락했다가 그해 11월 52.2를 최고점으로 찍은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7월부터는 50선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6월 달에 50.2,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 2, 3, 4, 5, 6월 올라갔고 7월, 8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중국 국내 총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4% 오른 데 그쳤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4.7%로
8%를 생각하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분기 성장률 4.8%와 합치면 상반기 성장률은 지금 2.5%로 다소 올라가지만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8월 중국 제조 PM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하면서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렇지만 이렇듯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두달 연속, 그래서 7월, 8월 두달 연속 부진한 기록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러한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2분기 성장률 0.4%라는 쇼크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전면 봉쇄에 따른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하이가 풀렸죠? 상하이가 풀린 상황에서 다시 PMI 지수 마이너스. 지금 인구 2,600만 명의 거대 도시 상하이에 대한 두 달여 봉쇄에도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8월에도 최소 30개의 성시에서 크고 작은 활동 제한이 시작이 되었고, 9월에도 33개 성시에서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또한 여기에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그리고 가뭄, 이것에 대한 중국 경제의 타격도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전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전력난이 발생하면 뭐가 문제냐? 공장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공장.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 전력난은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는데 이 전력난이 일어났던 가장 큰 배경,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죠. 석탄화력발전소를 충분히 돌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통계국 고위 담당관인 자오칭은 이번 제조 PMI 발표와 관련해서 제조업 생산과 수요 회복 속도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경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안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물건이 중국 물건이 싸지는 것은 있지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역학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다고 하지만 충분히 물을 채울 수 있을 만한 비가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자오칭어 담당관의 조사 대상 21개 업종 중 PMI 개선은 지난달보다 3개 업종이 줄어든 10개 업종이 그쳤다는 게그 증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조사업체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를 인용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국 경기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PMI는 경제활동 회복세가 꺾이고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기 추세가 더 주춤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호주앤 뉴질랜드 증권의 경제 분석가도 중국이 올가을 예정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역 대책에 더욱 강화해 경제 활동이 한층 더 억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 지금 청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ANZ는 또한 중국 국내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며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4%대에서 3%대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건데, 이 1%가 떨어질 만큼 중국 경제의 체력이 허약하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탈중국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중국을 헤쳐나가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